나오네요. 네. 네, 입술을 잡고 있군요. 네, 네. 지금 음이 불안하고 비슷하고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음의 박자에 신경을 써서 들으면 아, 저건 노래가 아니다. 어떻게 저런 사람이 노래를 부르냐. 정말 좋지 말씀드리는데 악보를 못 읽고 있어요. 가수할 준비를 안 해요. 또 그 어떤 그 가수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품성이라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? 갖춰야 될 게?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런 상태인 얘기는 아니죠. 아닙니다. 저는 후배들을 만나면 늘 얘기합니다. 충고합니다. 나 뭐 잘난 것도 없고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너한테 내가 돈 없다. 살라니까. 하나 내가 교훈을 나같이 생각하는 거. 그런 걸 애들이 다 수고를 합니다. 아유 선배님 전 착상을 하신 말씀입니다. 조회수 선배님 정말 안사정을 보도 매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그걸 다 챙겨주시고 뭐 행사가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쫓아가시겠습니다. 사랑하니까 네. 좋아하니까 네. 마음으로는 평소에 정을 나누고 모든 걸 다 나눈 사이니까 네. 이러면서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게 많아요. 그래요. 일단 또 고향에 가면 고향 네. 그러니까 같은 고향이고 같은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. 걸 그냥 넘어가고 네. 저는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까 아 선생님 또 네. 말도 손님 어이 친구 얘야 이거 뭐 저한테는 그래서 형용하게 저한테는 잘해라 근데 사실 그거를 아, 또 이렇게 사랑으로 정으로 예, 또 뭉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아, 우리가 뭘 하나가 있으니까 나누는 정신이 네, 네.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.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노래를 사회자를 들었나요? 제가 안 쓰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어민수 씨 오니까 우리 노래 안 듣고 하루 종일 얘기하다가 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네 듣고 있어요. 살아있네. 네, 살아있네. 저기 듣겠습니다. 진동이나 무음으로 통화시에는 소리를 작게 하여 옆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 또한 차량 내부는 금형 구역이니 건강을 위하여 국민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승무원의 휴식과 승객 여러분의 용무를 위하여 우리 버스는 2시간 후에도 약 15분간 휴게소에 정차하여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사이비를 제목을 해설본 사이비라는 걸
그 환자분들 어디 캠프시 올라가면 그냥 다 여러 사람이 뭉쳐갖고 네가 달라니 내가 달라니 막 엉켜가지고 아비규현 막 난리 법석을 치니까 거기서 막 한마디 해봐야 Thank you.
기준입니다. 원불교 정산중사법원 공도편 5장 5입니다.
옆에 계신 분 전부 다 아기 대기도 하고 이렇게 또 아기 대기 사는 분 아니겠습니까? 이현관 씨의 대사관 가는데 저희가 별로 감사드리고
절기는 풍경보다 계절을 앞서가지만 우리 마음은 절기보다도 오후에 뮤직입니다. 11월 8일 금요일 오후에 뮤직 첫 곡은 르블라니카의 뻔입니다.
이 절기뜨개를 좀 찾아왔습니다. 코크시린 계절이라는 건 이미 뭐 전부터 느끼고 있었고요. 그런 거 보면 절기보다 이 문자, 사진 문자는 응원해 주는